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 최한희 원장입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다면 백내장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슬프지만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백내장이 오는 것은 비슷한 맥락인데 백내장은 수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 예후도 좋은 만큼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백내장이라는 질환과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맨 앞에 각막이 있고 눈 안에 수정체가 있고 눈 뒤에 망막이랑 시신경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원래는 이렇게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조직이에요. 멀리 볼 때는 얘가 날씬하게 있다가 가까운 거 볼 때는 이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가까운 데 초점을 맞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는 40살 전후가 되면서 이제 두 단계의 노화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노화는 40살 전후에 이 수정체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노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0대 중반, 50대로 넘어가면서 이 투명하던 수정체가 이렇게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투명하던 수정체가 색깔 그리고 도수가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외상이나 다른 질환과 연관돼서 젊은 층에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내장은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약으로는 치료를 하실 수는 없고요. 백내장은 수술적으로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백내장을 간단하게 초기, 중기, 말기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이 초기 백내장은 수술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 수정체이다 보니 본인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본연의 수정체를 최대한 오랫동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내장 수술은 과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본인의 눈 상태에 맞춰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크진 않은지 그리고 현재 백내장의 진행 속도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백내장 수술에서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시력이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까이 보는 게 중요한 사람인지 선명한 멀리 보는 시력이 중요한 사람인지 조금 흐리더라도 안경을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시중에는 이제 백수십 가지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나와 있지만 이 렌즈들을 크게 세 가지 근으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가 단초점 인공수정체 그리고 두 번째가 연속초점 인공수정체 가끔 요거를 이제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부르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또는 오해 중에 하나는 비쌀수록 좋은 렌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내 눈에 가장 좋은 인공수정체는 가장 비싼 인공수정체가 아니고 본인 생활 패턴에 적합한 인공수정체입니다.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볼 수 있는 시력과 그리고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 시력의 거리 그리고 시력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단초점, 연속초점, 다초점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거리를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가장 선명한 시력을 제공하는 렌즈는 사실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닌 단초점 또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제 멀리랑 중간거리랑 가까이 정도 거리를 모두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멀리서부터 컴퓨터 정도까지 거리인 60-70cm 정도를 잘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통은 멀리 아니면 가까이만 안경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가장 좋은 렌즈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렌즈의 광학 디자인이 빛이 일부 소실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초점과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이제 100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100이라는 빛을 모두 멀리 보는 데 사용을 하거나 모두 가까이 보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100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일단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지나면서 빛의 10% 정도가 소실이 되고 그 나머지 90%의 빛을 멀리 보는 데 일부 사용하고 중간 거리 보는 데 일부 사용하고 근거리 보는 데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20, 30대의 건강한 눈으로 이제 멀리도 아주 잘 보고 가까이도 아주 잘 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는 게 좋고요. 빛 번짐 현상, 특히 야간에 빛 번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 그리고 인공수정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백내장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께서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조아에서는 다음번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